자, 맨체스터 시티랑 첼시 뭔가 최근에 경기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뭔가 재경기 느낌이 나는데 오늘은 FA컵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좀 로테이션 어느 정도 가동을 했는데 첼시는 뭐 부상자도 많기도 해가지고 험프리스 선수가 나왔고 왼쪽에 홀이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뚫었다! 자, 왼발 굴절! 아, 골키퍼. 오늘 홀이랑 마레즈랑 대결인데 홀 선수가 지금 마레즈 상대하는 게 좀 버겁긴 하네요. 자, 박사 쪽. 아, 이거 드리블 살짝 씹혔어요. 지금 첼시가 뭐 간헐적으로 공 뺏어서 역습 나갔던 몇 차례 그 장면도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경기 주도하고 있습니다. 1대1! 자, 1대1! 아, 팔머. 아, 이거 괜찮았었는데. 자, 알바레즈 갑니다. 마레즈 살짝 타이밍 늦어지긴 했는데 공 지키면서 프리킥. 좋은 위치. 오늘 마레즈가 확실히 가볍습니다. 오! 와! 와! 마레즈! 와! 마레즈 연속골! 좋다 좋다 생각했지만 와, 마레즈 오늘 미쳤다. 원더골. 와! 아, 굴절이네. 야, 근데 굴절이긴 했지만 너무 잘 쳤어요. 기본적으로. VAR 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라포르테랑 하베르트 경합에서 지금 찍었어요. 아하, 하베르츠 핸드볼. 이거 전반전의 스코어차 금방 벌어지네요. 자, 알바레즈 갑니다. 알바레즈. 우와, 막을 뻔했다. 너무 잘 찼어요. 오늘 케파 입장에서 프리킥 먹고 펜트킥 먹고 이거 기분 나쁘겠다. 자, 마레즈. 홀이 오늘 마레즈 막는 게 너무 어려워요. 워커브레피어. 와, 미쳤다. 완벽한 골. 마레즈 워커 그리고 포든까지 진짜 깔끔한 골. 이거는 맨시티가 오늘 훨씬 잘합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경기입니다. 전반전 스코어 3대0이고요. 사실 뭐 라인업 나왔을 때부터 좀 차이가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전반전의 경기력과 스코어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초반에 서로 후방 빌드업에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대 실수를 좀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후방 빌드업에서의 미스는 경기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맨체스터 시티는 상대 풀백이 찰러바와 홀이 나왔거든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너무 좋죠. 고메즈랑 워커가 나와서 둘 다 전진합니다. 뭔가 이제 리그 경기라던가 상대의 경기력이랑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럴 때 아니면은 사실 좌우 풀백을 다 전진시킬 때가 좀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워커는 좀 3백의 이론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었고 간혹 이제 전진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세르비 고메즈랑 워커가 그냥 대놓고 전진을 했고 대신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오면서 로드리 쪽에서의 상대의 압박이 있을 때 내려와서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면서 쉽게 유리하게 좀 빌드업을 선택을 했죠. 홀과 찰로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첼시의 좌우 풀백들은 오늘 맨시티 공격수들에게 개인 돌파를 자주 허용을 했습니다.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모두 코너 갤러거나 이제 다른 미드필더진들이 내려와가지고 커버를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첼시의 미드필더진들은 수비에서의 뭐 팀 전체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미드필더 쪽에서의 수비 커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는 라포르테가 나오니까 왼쪽 빌드업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고메즈가 전진해서 굉장히 높은 공간에 높은 위치에 서 있는데 라포르테가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좀 길다라고 크다라고 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라포르테는 좀 안정적으로 보여줬고요. 첼시가 수비할 때 4-3-1 대응으로 지에흐랑 마운트가 로드리랑 베르나르도 실바를 압박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라포르테 그리고 파트너인 아칸지 후방에 있는 오르테가까지 볼 주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첼시 압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첼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쉬운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기 생각보다 선취 득점 안 나오면 좀 어렵게 갈 수 있는데 마레즈의 프리킥 굴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겨울에 장갑 끼고 반팔 입은 마레즈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어느 순간 마레즈가 살아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겨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바레즈 페널티킥 성공시켰고 포든의 득점까지. 포든의 득점은 뭐 전환시켜줬던 로드리 내줬던 마레즈, 어시스트, 워커, 포든까지 좀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 3대0이었고 전반전 한 줄 평은 마레즈 그리고 겨울이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첼시가 지금 선수 교체를 했거든요. 자카리아랑 포파나 들어왔습니다. 밟아주고 자,
자, 카리야. 맨시티도 선수 교체합니다. 로드리 빠지고요. 케빈 필립스가 들어갑니다. 필립스는 좀 몸이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칸셀로도 들어오고 오늘 세르기오 고메즈가 나갑니다. 지금 후반전 들어서는 둘 다 슈팅이 많이 안 나옵니다. 킹이 지금까지 7-1 접고 왼발! 와우! 마레즈 날라다닙니다 지금. 좋다! 넘어졌는데? 아하, 찍었어요. 자, 오늘만 PK 두 번째.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정적으로 배급해주고. 아, 쿨발리 팔 깊었어요. 자, 마레즈가 공 잡고 있습니다. 마레즈! 오우, 깔끔하게 성공. 4-0. 오늘 마레즈의 날입니다. 뭐 이미 전반전 스코어 3-0 되면서 경기 흐름 많이 넘어갔는데 쐐기를 박죠 이러면은. 자,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 FA컵 경기고요.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4-0. 4골차. 뭐 경기 90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4-0의 격차가 느껴졌던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되게 좀 특이한 점이 지금 라이브 방금 끝났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스쿼드 기준에서 슈팅이 9-3이 나왔습니다. 오늘 맨시티도 경기를 점유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경기 내용에 비해서 많은 슈팅을 기록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전반전에 3-0이 되다 보니까 후반전도 좀 굉장히 여유있게 경기를 했었고 첼시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포파나 공격수 포파나 투입했고 이제 자카리아도 투입을 하면서 수비 이 포메이션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3백으로 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후방에서 숫자 하나를 더 늘렸고 좌우 윙백을 전진해서 그쪽에서 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전반전에는 4백으로 출발해서 풀백들이 전진하는 게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 풀백에 고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풀백이 올라갔을 때 센터백이 풀백 쪽을 커버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공백에서 나오는 측면에서의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아마 포토 감독은 그 점 때문에 이제 3백으로 좀 변화를 줬던 것 같은데 냉정하게 봐서 후반전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보였느냐?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조르주뉴랑 지에우 빼고 아스필리코 했다 뭐 허친슨도 투입을 하면서 여러가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좀 해보긴 했는데 뭐 결과랑 흐름 자체가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생각해보니까 조르지뉴 전반전 때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공을 잡는 횟수도 굉장히 적었고 전체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는 조르지뉴의 영향력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57분에 칸셀로랑 칼빈 필립스가 투입이 되면서 칸셀로 선수는 이제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면서 오랜만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인버티드 풀백의 위치에서 교체로 출전해서 남은 시간 한 35분가량을 소화를 했고 켈빈 필립스는 투입돼서 로드리에게 휴식을 줬고요. 필립스 저는 좀 괜찮게 봤습니다. 대표팀에서의 월드컵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 사실 그전에는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로드리 휴식을 좀 줘야 하는 필립스가 오늘 경기 저는 꽤 괜찮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팬들도 앞으로 로드리의 휴식을 좀 받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필립스의 활약을 좀 지켜봤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뭐 마레즈 두 골 넣고 알바레즈 한 골 넣고 포든 한 골 넣었기 때문에 공격수도 잘했다는 얘기해야 되는데 참 이 경기 보면서 베르나르도 실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해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늘 로드리 옆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공격은 포든이나 팔머나 알바레즈 마레즈 이런 선수들이라던가 세르요 고메즈랑 워커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늘은 공격적인 롤을 많이 부여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과 상관없이 베르나르도 실바만 계속 그냥 시선 잡고 쫓아다니면 로드리 옆에서 후방 빌드업 할 때 로드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방의 공격수들이 전진했을 때 그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공격 포인트 이외로 정말 열심히 뛰기도 하고 공간에서 이 선수가 위치했을 때 패스 줄기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포든 선수가 PK 얻을 때 그 장면도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 하프라인 밑에부터 출발해서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근처까지 상대 그 아크 근처까지 움직이면서 공 받아주고 마지막 패스 넣어줬기 때문에 PK가 나왔잖아요. 공격 포인트 외적으로 아, 이 선수 정말 잘한다. 이 선수 최고의 활약이었다라고 하면은 베르나르도 실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공격 포인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플레이어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 베르나르도 실바는 어딜 갖다 놔도 잘하는 거. 오늘처럼 미드필더 쪽에서 안정감을 주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롤을 더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맨체스터 시티에는 진짜 이 선수는 좀 보석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던 만큼 슈팅 숫자에서도 큰 차이가 나왔던 만큼 양 팀의 격차는 좀커 보였고요. 첼시 팬들은 오늘 월요일 새벽이잖아요. 경기 보는 거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좀 경기를 치르는지 다음 경기 일정들을 한번 보고. 자, 일단 첼시는 풀럼 원정을 가네요. 풀럼 최근에 기세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 풀럼을 상대로 원정 가는 것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는 사우스햄튼 리그컵 경기 치르고 맨체스터 더비,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만나거든요. 토트넘이 최근에 뭐 가장 직전 경기는 대승 거두긴 했습니다만, 토트넘이 유독 맨시티를 잘 잡았던 게 있기 때문에 맨더비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는 좀 부담될 것 같긴 해요. 맨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최근에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또 이제 아스날을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점을 계속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도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전반전에 좀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크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마무리로, 일정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4대 0으로 맨시티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